네, 이번에는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입니다. 정부는 1인당 숙박비를 3만 원 깎아주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휴가비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해서 국내 여행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죠. 효과는 어떨까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숙박시설 예약 때 3만 원 깎아주겠다. 중소기업 근로자 10만 원 휴가비 주겠다. 그래서 총 600억 원을 쓴다는 거네요, 정부가. 우선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내수 활성화 대책? 일단 지금 굉장히 내수가 좀 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정부가 이제는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이제는 좀 내놨는데 이제 전체 플랜에서 이제 세수가 예. 들어가는 거 한마디로 이제 재정 투입이 좀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600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아. 여기서 이제 본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재정 예. 지원이 되는 것이 첫 번째가 예. 이제는 필수 여행비 할인 부분이에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숙박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3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여기가 예산 가장 커요. 한 300억 원 정도 재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300억? 예, 몇 명 정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만 명 정도 돼요. 100만 명 정도? 예, 그래서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예약을 하고 온라인상에서 예약을 하면 3만 원 정도 이제 할인이 되죠. 네. 근데 이제는 이게 발표되자마자 네. 이제는 댓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숙박비 3만 원 오르겠다. 3만 원 올리겠다? 아, 오를 거다라고 오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재정이 투입되니까 또 숙박시설에서 그거에 맞춰서 또 숙박비를 3만 원 더 올릴 수도 있다. 올려버리겠다. 올릴 네.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는 조금 약간. 효과가 없을 텐데요. 그렇죠. 뭐 이렇게 게시판 댓글에 보면은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만약에 물가가 더 오른다는 얘기겠죠. 재정 투입이 되니까 예. 숙박시설 입장에서는 뭐 그만큼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겠고 예. 유원시설 같은 경우도 됩니다. 온라인 통해서 유원시설 그러면은 이게 딱딱하잖아요. 유원시설 뭐지 그럴 텐데 그러니까 놀이시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놀이시설 예. 예. 여기에도 이제는 1만 원 정도의 만 원 정도의 할인 쿠폰이 들어가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철도도 KTX 이런 예. 지역 관광 결합형으로 있는 노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50% 할인 들어가고요.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 2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죠. 그다음에 지방공항 도착이에요. 조건이. 이런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만 원 정도 할인하고 캠핑장도 할인되고요. 예. 이게 나오는 이제 필수 여행비 할인이고 여기에서 예. 이제 또 하나 있는 게 휴가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견기업 근로자들. 그다음에 대기업은 안 돼요? 네, 대기업 안 됩니다. 이게 원래 있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요? 사실 휴가비 지원 정책이라고. 휴가비 지원이? 예,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해서 여가를 위해서 이걸 원래 이렇게 지원해주는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게 있었거든요. 예. 회사가 반 내고 근로자가 반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했었는데 정부가 반을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소상공인들도 이제 지원하기로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들 소상공인 분들에게 만약에 여행을 간다 네. 그러면 이제는 국내 여행비 1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해서 한 600억 원 정도를 재정 투입이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19만 명 이 네. 휴가비 지원은 대상 지원 대상이 좀 늘어나는군요. 그렇죠. 지금 원래는 대상. 사실 휴가비 지원이 9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하면서 10만 명 정도를 더 추가해서, 예, 한 19만 명 정도로 해서 이제 휴가비 지원 10만 원씩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휴가비 지원 제도가 있었는데요. 뭐 하시는 분들은 꼭 매년 하십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번에도 아마 하시는 네. 분들은 꼭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전통시장 소비나 문화비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뭐 좀 늘리는 게 있다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뭐 근로소득세 내실 때 연말정산하실 때 항상 나오는 게 소득공제율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는 문화비라든지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거에 대해서 이런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정도 더 상향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는 문화비를 쓴다. 그럼 네. 기존의 소득공제율이 30%였는데 이게 네. 40%로 오르게 되고요. 40%. 그렇죠. 네. 전통시장에서 내가 뭐 전통시장 가서 또 카드를 쓴다 그러면 지출을 한다 그러면 40%의 소득공제율이었다가 이게 10%포인트 정도 오르니까 50%의 소득공제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근로자들을 위한 거고. 예. 그러면 이제 기업들도 뭔가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문화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네. 접대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 접대비. 보통 접대비. 그러잖아요. 회사 네. 생활할 때 접대를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세일즈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공연을 티켓을 준다든지 예. 뭐 이런 어떤 인정 항목에 유원 시설도 이번에 포함이 됩니다. 한마디로 놀이시설도 예, 거기에 이제는 뭐 케이블카 수목원 입장권까지 포함을 하면서 네. 이거를 이제 비용을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비용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근로자나 아니면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여행에 대한 인센티브, 내수 활성화 대책이 이번에 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대책이 꽤 많은데 이번에 뭐 온누리 상품권 지역화폐 있잖아요. 뭐 그걸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좀 혜택을 늘리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어떻게 바꿉니까? 네, 그 온라인 상품권 같은 경우는 구매 한도를 좀 늘렸습니다. 구매 한도를 늘렸는데 보통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50에서 100만 원 정도 살 수 있도록 했고요. 카드는 이제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모바일은 50에서 1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모바일이 세 배나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살 수 있는데 온누리 상품권 샀을 때 다 아시겠지만 할인해서 삽니다. 할인해서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전통시장 가서 쓰게 되죠.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제는 일반 국민들에게 온누리 상품권이 피부로 안 와닿는 이유가 학원이라든지 보통 우리가 지역 화폐들 있잖아요. 이거랑 결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예상했을 때 내수 진창 나왔을 때 야 이거 좀 온누리 상품권의 어떤 가맹점을 더 늘려주는 거 아니야? 아니면 할인율을 높여주는 거 아니야?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그건 아니고 할인율을 높이면 큰 대책일 텐데 혜택일 텐데 그건 안 바뀌어요? 네, 그건 안 바뀝니다. 한마디로 이제 1인당 구매 한도를 이제 늘려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많이 산다는 얘기는 전통시장 가서 많이 쓴다는 많이 얘기거든요. 쓰라,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고 또 한 가지 나왔던 게 전통시장에서 기업들이 돈을 쓰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업 업무 추진비 송금 한도 특례 부분인데 이게 전통시장에서 이제는 뭐 비용을 인정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기업들도. 그래서 이제 비용 처리에 대해서 특례를 신설했다. 이런 것도 이번에 이제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뭐 가스요금 이제 전기요금을 분납하기로 했던 부분도 같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내수 활성화 대책 보니까 뭐 전 부처가 다 이렇게 긁어모은 듯한 느낌인데 무슨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까지 포함이 됐다는데 어떻게 이게 내수 활성화 대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제가 공문을 다 봤어요. 이게 왜 전세 대책이 여기에 들어왔을까 봤을 때 전체적인 이제 내수 활성화에서 맨 끝에 카테고리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생계 부담 경과, 그러니까 생계 부담 경감에 대한 어떤 챕터에서 나오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는 말 그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계에 대해서 책임져 주면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 돈이 세이브가 되면 또 돈을 쓴다는 얘기겠죠. 이제 이번에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은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당해세가 발표되거든요. 그러니까 당해세가 뭐냐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종부세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조세 우선 원칙이 있잖아요. 세금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내 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이게 4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공매에 들어갑니다. 그럼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사 갈 돈이 없잖아요. 금융 지원을 좀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저리로 이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내가 묶여 있는데 경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7천만밖에 낙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3천을 손해 보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반환을 못 하잖아요. 전세 보증금 대해서 그러면 내가 신용 불량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대위 변제 한마디로 보증기관에서 먼저 금융기관으로 돈을 갚아주고 그런 다음에 분할해서 이제는 청구하도록 해서 이런 제도도 이제 같이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해서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도 이제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네요. 특히 이번에 같이 나왔던 게 이제는 임차인 지원도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보증부 월세에 대한 부분, 이런 대출 요건을 좀 완화시켰던 부분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주면서 이렇게 되면 내 돈이 이제 세이브 되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같이 아마 이번에 내수 진작에 조금 이렇게 결이 생뚱맞지만은 같이 좀 발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제 내수 활성화, 국내 사람들이 국내에서 쓰는 것도 좋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써야 되잖아요. 네네. 이번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뭐 비자 제도가 조금 바뀐다는데 어떻게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그 K-ITA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접근성에 대한 확대가 부러집니다. 한마디로 무사증이거든요. 한마디로 비자 없이 들어가신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에게 이제 입국 거부율들이 낮은 22개국 같은 경우에는 한시 면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가 조금 더 편리할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이제 돈 쓰라 이거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제는 면제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발표가 됐고요. 특히 이제 무사증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110
두 개국 정도가 돼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막아왔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는 이걸 다시 이제는 면제를 더 늘려줘서 한국에서 언제든지 들어와서 돈을 쓰게끔 요번에 만들어줬다. 그리고 이번에 좀 눈에 띄는 게 예. 디지털 노마드 비자라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자 없이 들어오는 건데 예.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 목적을 두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뭐 일을 한다든지 그게 그렇죠. 아니라 일을 안 해도 돼요. 소득 활동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시적으로 어떤 거냐면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일단 고소득자여야 돼요. 고소득자. 그다음에 고자산가여야 됩니다. 이런 네. 분들, 이런 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1, 2년 동안 국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디지털 노마드 비자에 대해서 이번에 신설을 했다. 그래서 저는 좋죠. 뭐 외국인들 네. 고자산가. 그렇죠. 네. 많이 돌 쓰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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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을 이제 들어와서 국내 활동 하게끔 하겠다라는 이런 비자 제도도 이번에 왔고 또 하나가 이제 이번에 나왔던 게 K컬처 연수비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네. 사실 이제 대학생들,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많아요. 어떤 분들이냐면 예. K컬처를 배우기 위해서 이게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K-POP 배우기 위해서. 네, K-POP이라든지 K컬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한 단기적으로 연수를 허용하는 비자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K컬처 연수 비자도 나오게끔 했다. 이런 예. 거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좀 돈을 쓰게끔 좀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뭐 디지털 노마드 비자, K컬처 연수 비자 주목을 끄는데 뭐 뭐니 해도 이 중국 관광객이 많이 와야 그래도 그렇죠. 쓸 텐데 이번에 중국에서 묶어둔 거죠. 중국 단체 관광국 관광객 한국에 오는 거 여전히 네. 막혀 있죠.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사실 동대문 가보시면 피부로 네. 느껴요. 근데 제가 동대문을 자주 가보면 가족 단위는 네.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가족 단위는 계시는데 네. 단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이게 안 돌아가요. 동대문 보시면 예. 거의 상점이 안 엽니다. 그 정도로 힘든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정부가 나왔던 것이 이제는 한중 뭐 일본, 동남아 이렇게 엮어서 이런 어떤 나라들을 좀 초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번에 좀 공문을 보면은 유심히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 중국은 사실 얘기가 안 나오고요. 일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에 대한 지방 노선에 대해서 네. 당국 간의 협의 등을 거쳐서 조기 성과를 창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나서고 있어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당기겠다. 그래서 일본의 지방 공항에서 한국으로 오게끔 이거를 당국이 협조를 해서 풀어내겠다는 것이 이번에 나오거든요. 이게 예. 한 줄이지만은 굉장히 눈에 띄고요. 실제 이번에 본다 그러면 정부가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네. 증편 계획이 나왔는데 중국 관광객을 봤어요. 그랬더니 19년 평균 봤을 때 주 한 1,100회 정도가 비행기가 떴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 2023년 2월 네.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주 63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률이 5.7%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에서 비행기가 안 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목표로 한 게 이 9월 달에는 이거를 86%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예. 했는데 과연 이게 현실화 되겠느냐? 현실화 되겠느냐? 지금의 중국과의 우리나라의 예. 관계를 봤을 때는 예. 글쎄요. 이게 과연 현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대안책으로 내놨던 게 저는 이게 일본 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노선 같은 일본 경우는 노선. 지금도 네. 한 79% 회복을 했는데 코로나19 전보다 네. 여기에서 한 92% 증편을 하겠다, 회복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정부가 강한 자신감을 좀 표현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대책이 좀 남아있습니다만 저 시청자들 댓글에 그런 건 있네요. 제주도 물가 너무 비싸다. 네. 공짜로 퍼주기 지원 반대한다. 상당히 그 내수 활성화 대책 바라긴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조금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실효성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정부가 내수는 살려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세수는 쓸 수가 없는 재정준칙이라는 걸 네.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사실 네. 세금을 그렇게 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정부의 고민이 다 담겨있는 것 같아요. 사실 600억 원 지원은요. 과거에 사실 내수진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게 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면 재정준칙도 지키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고육 책으로 내놨는데 사실 뭐 댓글에 보듯이 제주도 물가 비싸죠. 예. 근데 이제는 이번에 좀 정부가 내놓았던 것이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예. 민간 기업을 끌어당기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 포항에 가면은 포항 제철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항 지역에 있는 축제는 포항 제철이 책임져라. 이거거든요. 예.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 제철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지방에 예. 있는 그런 축제들을 기업들이 알아서 좀 해줘라 이런 얘기가 공문에 담겨 있어요. 기업들 입장에서 부담이 되죠. 만약에 민간에서 어느 정도 보조 해준
한다 그러면 네. 글쎄요 뭐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네. 더 유리한 여행이 될 수 있겠고 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소상공인 분들이 먼저 좀 나서서 지역 축제를 살리려고 말 그대로 이제 물가를 좀 낮춰주고 네. 여행 오신 분들 기분 좋게 해드리는 그런 어떤 정책들도 같이 민간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급한 내수 활성화 대책. 요약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